룻기는 한 가족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은 미약하고 아프지만 그러나 나중은 창대하고 기쁘게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룻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시간과 삶을 원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를 맡기고 내가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떠난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남아있고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부터 시작함으로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고 이새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본문을 갖고 한 세 가지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진 짧은 성경인데요. 룻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한 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고엘이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시브리 단어로 음력하면 고엘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는 구속, 대속, 뭐 기업을 무르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보통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는 되찾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름으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엘의 대상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비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나서서 그 땅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만약 상속할 자녀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죽은 형제나 또는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미망인을 취하여 자녀를 낳아서 그 죽은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계대혼인법 또는 형사취수라는 그러한 용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 생명에 대한 고엘이 있습니다. 친족 중에 누군가가 살해를 당하게 되면 살해당했을 경우에 그 살해한 자, 살인자를 대신 복수해는 그 생명을 대신 갚는 그 복수를 대신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 보수자 또는 도피성 등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권리에 대한 부분인데 누군가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거나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에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이 노예나 종이 된 것을 대신 속량해 주어서 자유를 되찾게 해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런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때 고엘로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인 그런 가족회의, 가족회의를 통해서는 아니면 또는 장로님들, 존경받는 장로들의 공개 재판을 통해서 이런 고엘의 제도를 통한 회복의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잃어버린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사람을 보통 구속자, 대속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구속자, 대속자도 세 가지의 자격이 필요했었습니다. 먼저는 친척이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3절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 보면 나오미도 땅도 잃어버렸고 또 두 아들 또 남편 다 자식을 낳지 않은 상태에서 죽어서 대가 끊어졌고 그리고 나오미나 루스의 형편은 마치 노예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엘 제도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잃어버렸던 땅 또 끊어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4장에 보게 되면 이 나오미와 룻의 잃어버렸던 그런 것을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하게 되는데 근데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의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오미의 아주 가까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가정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척은 가장 가까운 친척은 땅도 그렇고 또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자기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나오미의 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였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오미와 룻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손해가 있고 또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해야 되지만 보아스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도 다시 사고 또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도 사서 그와 함께 끊긴 대를 이어가게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거절하지 않고 도리어 룻을 통해서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에 처한 두 여인의 한 가정을 살리고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보아스가 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나오미와 룻을 거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습과 처지, 상황을 보고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도리어 그분은 말씀하죠. 너는 나의 보배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고엘 제도처럼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던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서 피로 값을 치른 경우가 두 가지 경우에 값을 치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고 귀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나 조직의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피로 사신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으로 사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사는 값을 치러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거절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요? 보통 우리들은 가족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는 우리가 존경했던 어떤 선생님이나 심지어는 또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런 거절받은 쓴 상처를 우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거절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게,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은혜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의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며느리자 일곱 아들보다 낳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자식이 끊겨진 나오미에게 자녀를 주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문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대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족보를 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가 끊어지게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노년을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미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고 10년 지나는 동안 그의 남편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고 그의 재산도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냥 이방 며느리 룻 한 명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나오미다, 나오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름에 뜻이 있는데 이 나오미는
이게 즐거움, 즐겁다, 뭐 상냥하다, 유쾌하다, 그런 아름답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10년이 지나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의 형편을 보면 나오미다, 나오미다, 그 이름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도 없고 유쾌하지도 않고 내가 뭐 아름답지도 않은, 도리어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말하는 고통, 괴로움, 쓴 그런 뜻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고 쓰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름은 박종길인데, 근데 제가 원래 이름이 종길인 아니었었어요. 어렸을 때 자랄 때는 태명이었습니다. 그 클 태자의 밝은 명인데,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족보를 다시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면서 그 뭐 어떤 제가 이렇게 학렬을 이렇게 틀리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길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너 학교에 가면 박종길 그러면 그게 너니까 손 들고 이렇게 나가라 이제 했어요. 저는 제 이름이 바뀐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태명이 그 동네에서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럴 때 애들이 태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명태로 불렀었어요. 그 이름이 이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게 이제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 또 이제 다니게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면서 중국에 갔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는 되게 중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가명을 쓰는데, 내가 어떤 가명을 쓸까 하다가 제가 이 태명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했는데 제가 그 태명으로 말하지 않고 명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치유가 되고 또 자존감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한때 북경의 명태 선생이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었었어요. 나오미가 얘기해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말하라라. 고통스럽죠, 어렵죠. 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것처럼 아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라의 인생이었던 한 불행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 회복시키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모압을 떠나야 됩니다. 모압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가 세속의 모압은 보기에는 좋은지 모르지만 결론은 10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에덴 동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모압의 결론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는 달콤하고 유혹적이고 쾌락이 있고 좋아 보이지만 모압과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갈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의 모압에서 나오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죄악과 버타여 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 은혜의 땅, 그 하나님이신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소명의 땅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찾으십시오. 나오미와 룻이 아무것도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그 여인들을 회복하는 시작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회복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루니 있는 자에게
열리고 찾고 얻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동문조차도 다가가야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람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이 마음의 상태죠.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후회하고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모든 것을 깨트려 상한 감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과거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과거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죠. 현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고 미래는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죠.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비천한 혈통을 가졌던 룻이었지만 하나님 그 여인을 돌아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오미의 마라와 같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나오미와 룻과 같이 어렵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로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심지어 보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을 그 가슴에 품고 보살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같았던 나오미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과거나 룻의 출생으로 미래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아는 것처럼 끝날 때까지 사실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판이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뒤집힐 수가 있고 역전될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로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는 중요하죠.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그 과거가 계속 연장선상 속에 우리가 거하기는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낳은 아들,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는데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예수님도 오벳과 같이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비천하고 연약한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가 구원자 대속자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대속자이십니다. 여기 그 15절에 보면은 일곱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성경적인 문맥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방인이 실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유대인보다도 낫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했던 비참한 실패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기는 그 뒤에 보면 18절부터는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 족보인데 그 족보에는 모두 10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가 보여주기 원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신분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라는 사람의 족보인데 이 베레스는 누구냐면 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생명을 남기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때 이 가부였던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근데 하나님 그 베레스를 하나님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기생 라합과 함께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방 여자였고 직업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든 우리가 어떤 직업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과거로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고 제안하여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로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도움을 구하러 나갈 때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우리가 하나님 도움을 구하러 그분께 나가면 그분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한 가족을 살려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죠. 룻기의 이야기는 족보로 마치게 되는데, 그 족보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각오로 우리를 미래를 제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에게 나오는 모든 자마다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며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